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솔직히 여자는 구하기 쉽지 않잖아. 이 여자들은 다른 것 같아. 아, 그런가? 근데 나는 너무 처음부터 언니가 당연했고, 처음부터 신랑이 너무 당연해서, 나는 아예 파트너가 진짜 완전히 박혀있었잖아요. 나는 이게 오히려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근데 겨울에 시즌 시작하면은 쉬어야 되니까, 그게 언니한테 너무 미안한 거지. 나는 상관없는 게, 나는 원래부터 그냥 운동을 그냥 이렇게 나는 조금씩 늘게끔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고, 막 배우려 나서 막 기계가 해야지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형수님의 실력을 주겠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한. 맞아. 근데 나도 언니한테 패가 안 되려고 막 진짜 열심히 했고, 나도 서로 그래도 이번 서로 그런 연도에 것 같아. 뭐 너무 멋있다 진짜. 언니랑 무조건 우승한다. 난 진짜 언니랑 너무 우승하고 싶다. 우리가 솔직히 올해 피 졸았어. 아니 여러 경기를 좀 되게 뭐지? 좀쓴그 고비를 마셨잖아요, 저희가. 근데 나는 진짜 마지막에, 난 너무, 언니랑 너무 내가 이제 못 나가니까 올해는. 나 진짜 이 남은 경기를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도 막 언니랑 우승하고 싶은 거야, 나는. 맞아. 그래도 별로 다른 사람을 막 찾아가지고 우승한다? 내 개인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나도. 근데 그게 나도 어느 순간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게 해서 근데 막. 응용 씨가 말한 게 너무 고맙더라. 응용 씨 실종화 돼? 경험 바라기만 해. 난 솔직히 소텍스에서 우리가 예탈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준결승까지 올라갔잖아, 초심에서. 근데 나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생각했던 거야. 아, 준결승은 그냥 갈수 있겠네? 이랬는데, 우리가 소텍스에서 그 예선 탈락, 근데 우리 올해 다 예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부천만 올라갔지, 부천만. 우리가 우승을 할수 있을까? 근데 부천도 준결승 올라가서 솔직히 발렸잖아요. 부천 뉴스 때 힘들었어. 결과만 얘기하면, 그치. 그러니까 나는, 와, 초심 우승이 쉽진 않겠다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점점 언니랑 맞춰볼수록, 와, 올해 안에는 진짜 너무 우승해서 디조가 되고 싶은 거야. 왜냐면 나는 맞아. 이미 우승을 해가지고 혼복에선 디조가 됐잖아. 이거 솔직히 얘기하자. 은경 씨 눈치 많이 봤어. 아, 그때? 그 대회 때? 엄청 많이 봤어. 왜냐면 응원해줬는데 맞아. 막상 우승하니까 은경 씨 눈치가 보이는 거야. 둘 왜? 다. 아, 눈치는 아니고 좀. 난 눈치였어. 아, 나는 그냥 미안했어. 미안하기도 하고 왜? 난 둘이 같이 올라왔을 장미? 텐데. 어. 장미 때 우리가 우승했잖아. 난 지금 너무 우승한 게 너무 그러니까 좋아. 난또 남자인데 아, 난 너무 디저 너무 좋아해도 되나? 약간 이런 거? 그런 걸 수도 있고 디저 뛰고 싶은데 또 우리는 디저 나 경아한테 디저 뛰자 했는데 또 그게 걸리는 대회가 있고 되는 대회가 있고. 그치. 나는 그래도 어쨌든 나 이거 경기 이제 못 나가기 전에 언니랑 우승한 게난 진짜 너무, 나는 무조건 너무 우승하고 싶었어, 근데 뭔가. 이제 결과적으로 좀 나는 아쉬웠던 근데 건 우승할 줄 몰랐어. 아, 너무 진짜로? 원사이드여서 아쉬웠어. 맞아. 경기 내용 자체는 재미는 없어.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건 맞고 좀 이게 뭐 이게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편집했잖아요. 진짜 너무 내가 원사이드. 3개 이상 관계 없어. 너무 근데 원사이드야 그분들도 진짜. 그러니까 상대편 좀도 물론 되게 잘했어. 근데 모르겠어.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할때 느꼈을 때는 그 소텍스 때그 예선전 아, 너무 다르지, 너무 다르지. 아예 다르지. 어? 난안 나눠졌던데. 진짜요? 응, 결승 빼고. 근데 아, 우리가 그렇구나. 실수가 많이 없어졌다. 난 그렇게 맞아. 느꼈거든. 오히려. 그때는 그래서 저희 예선 첫 분기가 솔직히 제일 빡셌고, 물론 12점만 줬지만, 근데 그것도 좀 웃긴 얘기다, 진짜. 빡셌어. 근데 근데 그들은 실수가 없었기 이렇게 할 때문에. 수 있어. 그들은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우리가 실수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좀 마음 편해서 좀 솔직히 얘기해서는, 솔텍스 할때 이럴 때는 내가 너가 못 치는 거좀다 쳐줘야지 이런 게좀 마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막 띄워도 잘못 들어갔어. 근데 이번에는 약간 되게 그냥 내가 만들어주면 그냥 다 끝내버리니까 너무 편했어 내가.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 다 맞고. 제가 이제 경기 다 봤잖아요. 첫 경기가 빡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점수가 랠리가 좀 길었어요. 좀 맞아. 있었어. 네, 랠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게 느끼는 건데. 나도 실수도 있었고, 첫 경기였기 네. 때문에. 그첫 경기 했던 그 상대편 분들은 클리어 치면 따라가더라고요. 맞아. 스텝으로 가긴 가. 근데 점점 후달려. 근데 그게 약간 다빈이랑 경기할 때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요. 티가 안 나다가
클리어 한번 두지 한번 쳐? 그러면 확 기울어. 근데 거기가 있잖아요, 클리어를. 근데 우리는 다 따라가서 정확히 쳐. 그러니까 점점 이제 랠리는 긴데, 이길 수 밖에 없는 양상이었고. 여유가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결승전도 그렇고, 그거는 아예 그냥 뒤를 한번 주면 못 살아나오는 경우여서. 경기 점수도 쉬웠고, 내용도 쉬웠고. 네. 오히려 예선이 빡셌던 것 같아, 우리한테. 네. 왜냐면 그 반대쪽 조가 우리 조보단 빡세지 않았어. 내 기억에는. 조들이 좀 했어, 그래도. 막, 이름 뭐,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앞에서, 전위에서 이렇게 스텝, 이런 거 보면은. 맞아, 달라. 배운 사람들. 우리도 배웠잖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원사이드로 이겨서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둘은 애초부터 느끼던 감정이었잖아, 사실은. 우리가 마곡 원사이드로 질 때부터. 뭐 양육 강식이니까. 네. 나는 솔직히 구리도 초심이 초심 대응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봤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워낙 마곡에서 많이 당했잖아. 당했죠. 그래도 거기 나오신 정대회잖아요, 아무튼. 정대회가. 그리고 뭐 구리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짱클럽 거기는 아니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짱클럽 장난 아니더라. 나름 거기서 또 뭐 야 너 나가면 초심 우승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날고 기구하는 사람. 네. 날고 기구한 초심. 맞아. 참했어 근데. 근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건 냉정하게 얘기한 멘트고, 둘은 미쳤어요 그날. 달라생겼어. 그냥 어깨가 무슨 이마도만. 나 그날 솔직히 어깨 불났어. 어깨요? 나 진짜 실컷 때렸어. 언니가 잘 만들어줬어. 골격도 얘기하실 거야 또. 골격 얘기. 또발이? 골 밀도 얘기하게. 골 밀도. 그리고 그게 좋아진 것 같아요. 부천 대회에 비해서 그 실수 있죠. 선생님도 뒤에 때릴 때 실수가 없었고, 거의 없었고 맞아. 제가 달랐는데 걸리는 것도 없고. 근데 내가 걸리는 걸 때려. 근데 나는 때려라. 난 사실 혼복도 하고 여복도 했잖아. 근데 혼복은 솔직히 띄워주면 맞는다라는 게 심해서 막 좀 이렇게 앞에서 높이 바쁘고 했거든요. 근데 여복을 하니까 그때 코치님이 마지막에 그냥 올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앞에서 앞싸움을 안 해도 되니까 올렸던 거야. 그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했어. 그냥 차라리 때리면 내가 수비한다 이거야. 차라리. 왜냐면 초심이니까. 솔직히 뭐 디저 시조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그걸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내가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뛰었던 게 솔직히 좀 마음 편했던 것 같아. 전략이 좋았네. 그래서 코치님도 그날 전날에 그냥 뛰어라. 그냥 앞에 시간 없으면 띄우고 시간 버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좀 잘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많이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수비도 좀 할 수 있었어. 날 띄우고 잘 무였어. 런드를 잘하더라고. 나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약간 이게 부담돼서 그런지 정말 안 밀어지는 거야. 끝까지. 롱서브도 약간 짧긴 하지만 그래도 막 원래 엄청 됐었어. 이상한 정도 아니었잖아. 근데 그날따라 진짜 미친 듯이 안 되는 거야. 그랬구나. 정말 다행이었던 게 있었구나. 근데 몰라, 눈치 안 그게 미쳤어. 왜냐면 결승 전에 우리가 시간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 결승전이 바로 직전이어가지고 좀 쉬었다 올게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많았는데 언니한테 언니 저 롱서브 연습 좀 하게 넣어주세요 하는데 너무 짧은 거야. 와, 한 7번 했는데 내가 다 때린 거야 그냥 진짜.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아 밀어야지 하나 둘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경아 나 롱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언니 롱 하지 마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롱을 안 했어. 맞아. 내가 했어봐. 선택 집중이지. 때려 맞고 끝나는 거지. 어찌 어떡하지? 오히려 이러지. 그렇게 시간이 있었던 게 다행이네요. 그치. 다행이죠. 연습할 수 있어 다행이네. 그래서 언니도 경아 오늘 롱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언니 그럼 롱 놓지 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쇼숍은 엄청 잘 들어갔어. 그래서 올라오는 대로 제가 심하게 뺐죠. 까부가 왜 이렇게 조시 좋더라고? 좋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음가짐은 올라오기만 해 밥해 이거였어요. 언니 나 어깨 나는 솔직히 언니한테 그 들어가기 전에 그랬어. 나 언니한테 언니 내가 어깨 부스스 때린다고 그냥 무조건 때린다고 걸려 때려야 근데 이게 참 그 전이하는 사람은 되게 힘이거든요. 나 다 때릴게 하는 게 그럼 내가 앞에서 무리를 안 하게 돼. 내가 넘겨주기만 하면 뒤에서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언니 근데 또 앞에서 내가 때리잖아 그러면 눌러놓잖아. 짧으면 언니가 그냥 다 정리를 해줘. 표현도 벌써 눌러놓는데. 자체가 윈터인 다 됐네요 이제. 윈터인 다 됐어 진짜 두 분 다. 아무튼 뭐 다음 올림픽 뭐 파리올림픽 나가시겠어요 두 분. 그거 얘기해줘. 뭐 나 이거. 하여튼 첫 경기 때 얘기해. 한번 빵! 오! 봤어. 그 연타가 되게 좋았더라. 빵! 그... 뭔데? 네. 소리가, 언니 소리가 빡! 소리 나더라고.
어떻게 해 여기서? 뭔데? 아니 그 경기 미친 거 하나 있어. 다시 리플레이 했는데 네. 내가 원래 그렇게 푸시를 이렇게 빵 못하잖아. 박자가 맞았고 너 하는 것처럼. 근데 뭐 어떻게든 뭐 박자가 치다고 잘 맞았나 봐. 딱 놓고 한 번 빵. 그거 좋았겠다 진짜. 그 장면을 딱 봤는데 옆에서 어 뭔데 뭔데. 뭔데? 잘해가지고. 언니 근데 소리도 장난 아니었어 그거. 네. 그랬어? 딱 잘 맞았어. 근데 남편들이 똑같구나. 경화한테. 그렇게 때려야 돼. 나도 경화한테 뭔데 뭔데 이랬는데. 제가 이제 제가 시합하느라 연습하느라 신경을 잘 못 썼거든요. 내가 따라오기만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좀 쉬는 마당에 시합 나가신다고 하니까 봤어요 그. 근데 사실 시합 전에도 제가 못 봤거든요 제대로. 워낙 또 이제 일정이 이제 안 맞으니까. 근데 시합 경기 보고 나서 아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못한다가 아니라 상대방들이 되게 잘하셨는데 우리 걸 한 거. 상대가 어떻든 이제 기본 우리 거. 왜냐면 얼마 전에 다빈이랑 했을 때도 이제 레디 되잖아요. 그치. 해볼 거 다 해보고 진 거야. 진 거야. 차라리 그럼 봐봐요. 이러면은, 아, 쟤네 이게 된다. 우리가 이걸 없네. 분석이 가능한 거, 이제. 랠리가 해서. 근데 만약에 막 서브 실수하고 걸리고 하면은, 뭐 억울한 거야, 이게. 해보지도 않고 져가지고. 차라리 그래서 그, 토텍스 되게 억울했잖아요. 죽였을 때. 뭐 해보지도 못하고 훅 져버리고. 붙였는 때도 13대 몇에 이기고 있다가 후루룩 져버리고. 쉬운 걸로. 그러니까 뭔가 막, 이게 확, 내가 진 거를 승복이 안 돼, 이게. 맞아, 맞아. 인정 못 하는 거. 뭘 해봐야지. 근데 다빈, 봐봐요. 인정하죠. 아, 쟤 잘한다. 어, 맞아. 해봐서, 이제. 야, 이게 체력이 는 거구나, 오히려. 예. 네. 그렇게 한다. 예. 네. 게임이 안 되는 걸 느꼈어. 신기하다. 부천 그때는. 예. 네. 뭔가. 우리가 질 게 아닌데 졌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많았어. 예. 근데 이제. 질게 아니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답이 그래서 저도 아직 저도 이제 형님한테 이게 너무 세. 아니 그, 거기는 스매시를 그냥 드라이브로 그러니까. 막 남목처럼 치니까 거기는 소위 남목 멋있게 쳐. 네. 멋있게 쳐. 경화가 받듯이 평상시에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죠. 그 바빈 그 파트너는 경화 선수님의 스매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네트플레이나 수비까지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지. 바빈은 누나처럼 네트플레이 되지만 뒤에서 스매시도 가능한 거고 그렇게 세게 세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배울 게 많죠. 걔네 오라고 해야 돼. 나는 너무 돼, 너무 많이 치고 싶어 그 사람. 네. 밥이라도 사주면서 치자 해야 돼. 진짜 그렇게 해야 돼. 꼭 잃어가고 막, 밥 사주고. 꼭 못 가져왔지. 언니가 내줄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오지 사실. 근데 사실은 뭐 기분 나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다빈 씨가 한 게임 쳐주세요 한 것도. 네. 난 싹싹한 거라고 봐. 아, 오히려. 아. 그 둘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나는 너무 고마워. 쳐주는 것만큼 그런 고마워. 파트너를 구하기 힘들 것 같아. 그 스파링 파트너. 고마워. 정말로. 나는 그래서 지더라도 코골 일터라도 많이 붙어보고 싶어. 딱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그 파트너. 제일 좋은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좀 더 그러면 그쪽에서 거기가, 거기가 전국 뒤조라니까. 네. 좋죠, 딱. 만약에 우리가 거기를 뛰어넘으면 시조까지 금방 가지 않을까. 근데 너무 좋은 게 또 이제 그런 성과가 있으면 시합 전에 제가 좀 뭐 되는 거 안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안 되네. 아니 이게 좀 좋아지고 있네. 오, 그럼 그거는 좀 놔두고 딴 거 해야지.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 시조 되면 올까? 근데 울기보다 네. 시조가 되잖아요. 근데 시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다빈이랑 다빈이 파트너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봐요. 홍복을 9대회 A조까지 나갈 수가 있어. 그 정도 되면. 홍복을? 네. 홍복. 전국대회 시조면은 9대회 A조, 10대회 A조 정도 돼요. 그러면 나가면 되겠다. 우리. 그러면 우리들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든 목표 달성이냐 우리도? 그렇죠. 요즘 시대회, 구대회, 지방대회 정도는 우리가 뭐 여행사만 뭐 나가는 거죠. 뭐 두 번은 홍복 비조 나가는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비조 빨리 달아서. 너무 너무 재밌겠다. 그렇죠. 아. 만약에 AB 통합 때 우리들 만나는 거야. 교승에서. 나 왜? 형님 그 나중에 통합 되면은 만나는 거야. 재밌겠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